여정연의 미래 연구 2050년 한국의 사람 investinbelly.com 국회 미래 연구원 김유빈 연구원 등은 2050년 사람에 대한 예측으로 첫 번째 과학기술 혜택의 양극화, 두 번째 전통적 가족관계의 해체, 세 번째 기술 통제력의 약화를 꼽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 가족의 가구의 20%가 이미 나홀로 가구입니다. 홍콩이나 선전과 같이 주거비가 비싼 경우 한 집이나 한 방에 여러 명이 살고 있는 것을 이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수도권에서도 이미 저렴한 신축 저층 아파트는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한국에서도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한 집에서 살며 가족의 친밀성을 느끼는 형태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혜택은 양극화가 되는데요. 물류회사가 공장을 자동화하게 되면 지게차를 운영하는 사람은 실직하게 되고 자동화를 담당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새로이 채용되게 됩니다. 결국 고급 기술이 아닌 지게차 운전자의 수입은 감소하고 보다 어려운 지식을 가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수입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게 됩니다. 이미 무역과 3D 프린터의 발달은 새로운 제품과 기술이 손쉽게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자생적인 테러범은 인터넷 검색으로 만든 사제 폭발물을 이용하여 무려 283명을 사상하게 만들었습니다. 2050년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류에게 유해한 기술이 통제력을 입고 더욱 쉽게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 연구나 첨단 기술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